시장님이 후보님과의 만남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그 입장이 어떻게 되시는지? 특별한 입장 없습니다.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그렇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상현 후보님께서 선관위에 이제 러닝메이트처럼 보여지는 이런 자금의 사태에 대해서 좀 항의성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게 이상한가요? 그리고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선거에 함께할 분들을 찾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계속해서 윤상현 의원님이 위원장님 오시면 대표 되시면 뭐 대통령이 탈당할 수 있다 계속 언급하고 계시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왜 그러지? 뭐 특검도 그렇고 왜 그러시는 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 미칠 것도 없는 얘기 같은데 흥미적인 근거도 없고요. 후보님 뉴스원 신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후보님과의 만남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그 입장이 어떻게 되시는지? 특별한 입장 없습니다.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후보님도 연합뉴스 조다운입니다. 안녕하세요. 좀만 가까이인데 여론조사 첫 1위 하셨는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좌관님한테 들었는데 자세히는 못 봐서 근데 뭐 그 민심이라는 것은 평가할 대상은 아니고 저는 민심은 항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잘 해보겠습니다. 잘 설명드리고 제가 당대표가 돼서 어떻게 당을 위기에서 구하고 우리 보수 정치를 다시 재건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고민하고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BS 유은총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그 당권 주자들이 친한대 반한 이렇게 양극 구도가 되어가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인의 친소 관계가 개파의 기준이 되는 것을 참 후지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의 찬반을 가지고 개파가 나눠주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에 대한 정책, 브렉시트에 대한 찬반 정책 이런 식으로 정책을 기준으로 정치인들이 구분되는 건 가능한데요. 누구랑 친하다 아니다? 그게 국민들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그런 구분에 동의하지 않고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친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친국민해야 되고 친국가해야 되고 친국민의 힘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일정 때문에 하나만 하고 이동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다름이 아니라 윤상현 후보님께서 선관위에 이제 러닝메이트처럼 보여지는 이런 자금의 사태에 대해서 좀 항의성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를 혼자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한 훌륭한 분들과 정치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게 이상한가요? 그리고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함께 할 분들을 선거에서 함께 할 분들을 찾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계속해서 윤상현 의원님이 위원장님 오시면 대표 되시면 뭐 대통령이 탈당할 수 있다 계속 언급하고 계시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왜 그러지? 뭐 특검도 그렇고 왜 그러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밑도 끝도 없는 얘기 같은데 흥미적인 근거도 없고요. 저는 보수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치를 지켜야 할 게 많습니다. 지켜야 할 가치가 많거든요. 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변화를 시작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지키기 위해서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